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리콘 작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은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비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건축물 내장 외장재로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종류입니다. 뭐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회색인데 이렇게 색깔이 적혀 있죠. 예, 회색을 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금색도 있습니다. 가끔 그 인테리어 마감할 때 마루바닥재 모서리나 이런 것들 할때 금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흔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리콘 있고요. 요거는 노즐이라고 합니다. 노즐 부분이고요. 자, 요것은 실리콘 건입니다. 물론 요렇게 해서 뭐 탈부착을 돌려서 빼고,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연결하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실리콘 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모서리 부분 맞춰서 넣으시고, 총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시면 앞으로 쭉 밀려나갑니다. 나가서 여기를 압착해서 압박하면 이렇게 실리콘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시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 면이 뭐 싱크대 벽면일 수도 있고 창문, 창호, 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실리콘은 수정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중간에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거는 마스킹 테이프라고 합니다. 일종의 종이 테이프죠. 잘 끊깁니다. 이렇게 툭툭 그냥 손으로도 끊기죠. 손으로도 툭툭 끊깁니다. 자, 그래서 발을 이면 모서리에다가 양쪽 가에 묻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폭 조정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얼만큼이든지 폭을 넓게 잡으셔도 되고 좁게 잡으셔도 됩니다. 내가 실리콘을 지나가는 자리만큼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셔서 모서리 면두 면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이렇게 붙을 때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요건 뭐잘 떨어지고 잘 붙고 하기 때문에 뭐 염두해 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지나가는 자리만큼 붙이셔서 수분기가 있으면 잘안 붙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요거 닦아낸다고 걸레로 닦아낼 때 수분기가 조금 있으면 잘안 붙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마스킹 테이프 작업 하시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실리콘 건 앞에 노즐을 충분한 양을 쭉 해서, 만약에 나가다가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 여기서 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할땐 언제든지, 네, 이건 주걱 있죠, 주걱. 예, 실리콘 작업할 때 많이 쓰는 주걱입니다. 요 부분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떼내시면 돼요. 떼내시고, 화장지, 보통 이런 거 주문하실 때는 화장지를 하나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닦아내시면 됩니다. 자, 닦아내시면 그냥 깨끗하게 닦여져 나갑니다. 근데 이 작업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실리콘은 이렇게 다른 데다 닦여 나가는데 옷에만큼은 묻으면 그 흔적이 잘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 옷 이런 것들은 될수 있으면 안 묻게끔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 것은, 수정할 때 이제 닦아낸 부분은 그대로 해서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위에다 쭉 뚜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끝까지 한번 요 정도 온다고 생각하시고, 뭐 요렇게 깨끗하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고 커버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지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단계는 요 부분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죠. 동그랗게 이 접착면이 이 모서리를 지나가면서 이 실리콘을 깨끗하게 호스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면 쭉 지나가죠. 예, 쭉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긁어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묻었던 부분을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요것을 눕히냐에 따라서, 높이에 세우냐에 따라서 이 두께 양이 좀 조절되겠죠? 제가 조금 더 세워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쭉더 많은 양을 긁어내면서 도포 부위가 좁아지겠죠? 많은 양을 긁어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조절이 가능한 장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바로 테이프를 쭉 떼보시면 마감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 부분도 위에 부분 해서 쭉 당겨내시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리콘 작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짧게 짧게 하실 부분들은 마스킹 테이프 안 하고 그냥 단면만 이렇게 해서 긁어내 주시는 또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도 그 마감 부분이 조금씩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업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그렇게 안 하죠. 끝에 이 부분을 바로 그냥 노즐 대고 그냥 쭉 지나가는 장면을 한 번씩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몇번 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작업하시는데 편안히 하시고 효율적이실 겁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노즐입니다. 노즐 끝을 자르실 때 지금은 이렇게 원상품 그대로인데 어떻게 자른다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주걱으로 끝을 대고 쭉 밀고 나갈 때이 모서리의 라운딩 때문에 깨끗하게 닦여져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자를 때 단면적을 45도로 자르 줄 겁니다. 이렇게 직각을 자른 것이 아니고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자릅니다. 자, 단면적 보시죠? 잘려 나간 부분이 45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요 벤치라든지 요런 공구를 사용해서 넓은 아랫부분 넓은 부분을 대고 한번 압착을 시켜줍니다. 꾹 눌러주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라운드를 이용해서 모서리 민을 이 주걱으로 미는 효과처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요 모서리와 요 모서리 흡사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해서 지금 작업할 부분들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작업한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자, 실리콘 요 부분을 다시 빼내서 제거를 해서 분리를 하고 방금 잘라냈던 작업을 했던 요 라운드가 져 있는 노즐을 부착해서 바로 테이프를 바르지 않고 모서리 작업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실리콘 건에다가 다시 부착을 하고, 야, 들어가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 제가 살 부위를 설정하고 앞으로 해서 쭉 밀고 나갈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손의 힘과 일정한 지나간 속도입니다. 그 두 가지만 내가 감을 잡아주시면 작업은 편안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쭉 나가는 면이 일정하게 나가면서 힘의 조절이 세게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두툼한 부분이죠. 제가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올 경우는 수정도 가능한데, 요 정도면 굉장히 쭉 양호하게 나오는 상태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소나기의 힘과 속도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어떠한 요건 몰딩을 제가 잘라서 한번 가구에서 만들어 본 건데, 연습을 실리콘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사서 한번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으신 게,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쭉 만들어서 했지만 이렇게 긁어내면 다시 수정 가능하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게, 이렇게 닦아내면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닦아내시면은 이 자리를 얼마든지 다시 연습을 할 수 있는 면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실리콘 작업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서리에다가 밀착시킨 후에 일정한 힘을 주고 쭉 속도를 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리콘 작업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직접 한번 작업하는 면을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부분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리콘 작업하는 것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